아유, 진심으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눈. 집중해야지. 예. 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새소리에 노래를 불러 그려본다. 오늘도 내일도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자기소개 때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무거우시고 진지하시고 진심을 담 진심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다는 분이 더 눈이 더 가고 그런 거니까. 그려본다. 여자 5호. 그녀는 오늘 도시락 선택에서 혼자였다. 네? 아빠. 어. 나야. 그래, 그래. 안 추워? 도시락 혼자 먹었어, 아빠. 도시락은 혼자 먹는 거야, 원래. 그치. 혼자 먹는 거지, 원래 도시락은. 무슨 도시락을 분량 맞게 둘이서 먹어. 아, 어떤 분은 한 4명이서 먹었어. 무슨 어디 회식 왔냐, 도시락을. 그치. 당연하지. 그럼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너를 거기 보내놓고 아빠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고. 거짓말. 항상 알지? 아빠 사랑해처럼 아빠는 내 딸 사랑이니까 아빠가 옆에 있을 거니까. 알겠어. 어, 알았어. 응. 사랑해. 아, 나도. 좀 어렸을 때 원망이 좀 제일 컸고요. 같이 손잡고 마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친하게 이런 얘기하면 꼭 그냥 되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려고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안 우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평범하지 않는 거? 또 괜찮아서 예 네, 당연히 저희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여자 1호가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진짜요? 뭐 한 거지? 음식이 맛있는데요? 내가 같이 먹으니까
급한 거지.